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할지 키워드 배틀로 바로 정리해 볼 텐데요. 자,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한 문장, 한 단어, 키워드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전문가의 좋은 조합, 재밌는 조합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김민수 대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의 키워드는 게임을 시작하지라는 키워드를 정해주셨습니다. 뭐 영화에서도 나왔던 거고 게임 무슨 게임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까? 김민수 대표가 생각하는 그 게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오늘 키워드 게임을 시작하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게임이 그냥 단순하게 게임 주입니까? 네, 복합적인 게 있죠. 예. 네. 복합적인 게 있는데 원래 그 원어민 발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앵커님이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게임을 시작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임이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머니 게임도 되고 네. 그냥 단순하게 게임주가 오늘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게임주의 동향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가 오늘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불을 뿜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게임주들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상황. 네, 최근 동향을 보면 딱 그거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AI 관련주가 움직일 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약간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한 변화를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 이 게임주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낙폭이 작년에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밸류 조정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반발 매수세와 함께 뭔가 들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하나씩 맞춰지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실적을 이번에 다 발표했는데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습니다. 그런 쪽에서 에이 그 정도는 실적 눈높이 맞췄네라고 하는 변화다 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게임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게임이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쵸. 인기가 있으려면 신작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NC소프트부터 뭐 이번 상반기에 나올 TL이라든가 펄어비스는 아직은 뭐 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붉은 사막 그리고 또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들 즉 이쪽을 보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어떤 MMORPG 게임에 대한 흐름보다 AR, VR 쪽으로 해서 좀 성공의 기미가 보이는 컴투스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콘솔 게임 이런 쪽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게임 업종의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섹터에 대한 변화는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기업들 먼저 잘 살펴보면서 이를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게임주들 오늘 불을 뿜고 있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게임주들이 정말 다시 주가 상승의 시작, 스타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네, 가장 먼저는 오늘 그냥 상한가에 덕 들어간 네. 위메이드 그룹 쪽입니다. 예, 벌써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모두 다 거의 상한가에서 상한가에 완착했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이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부터 한 2년 됐죠. 이쪽에서 나왔던 P2E와 관련된 쪽에 우리 쪽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자본과 노이즈가 많은 가운데 네.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케이스에서 일단 오늘 또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10% 올라가고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는 P2E 게임들도 좀 더 잘 될 게 아니냐라는 쪽에 기대감이 높은데 그중에 하나 위믹스가 국내 3대 어떤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쪽에서 어떤 상장 폐지가 됐지만 다시 시도하겠다라는 쪽에서 한 5위권에 있는 고팍스 정도 이쪽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찬가지로 신규 게임이죠. 이번에 미르포가
드디어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미르포 글로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P2E에 맞물리면서 앞으로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4월 달 가게 되면 신작이라고 하는 나이트크로우가 출시가 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어떤 CBT 그러니까 즉 베타 서비스 반응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이런 쪽에서 한 매출 1,000억까지는 이끌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같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수익성 회복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되게 되면 과거의 영광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인 연관에서 위믹스가 코인원에서 원화 거래를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공지를 띄우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위메이드 종목들이 오늘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말고 다른 게임주들은 또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작은 게임주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게임사입니다. 네. T3라고 하는 T3. 예, T가 3개입니다. 네, T3고요. 네. 이 회사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종속회사 중에 한빛소프트라고 상장돼 있었는데 네네. 이 회사의 밑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또 한빛드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DJI라고 하는 유명 어떤 중국의 드론 브랜드인데 드론 예, 이쪽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변화 기대감도 높은 상황들인데 그래도 게임이죠. 게임하게 되면 이 회사의 가장 대표작은 오디션입니다. 한 2004년도 출시해서 상당히 20년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적 이용자 수가 약 한 7억 명 되는 또 인기를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저력이 있겠죠. 네. 네, 그 밖에 RPG 쪽에 뭐 삼국지천 게임, 낚시 게임 쪽에 그랑메르 이런 쪽도 같이 있는 IP가 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신규 종목이고 생각보다 좀 그렇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2021년 기준으로 한 9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시총이 1,700억 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대한 매수자가 몰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한 가파르게 이외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온 만큼 여기서는 일단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그 2,000억 대 들어가기에는 밸류 부담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추가 상승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와 T3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온 게임주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 공유를 항상 해드리고 있죠. 김진경 본부장님은 이 김민수 대표님의 게임을 시작하지라는 이 키워드를 들으셨을 때, 보셨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시장 속에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뭐 그중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게임주 안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게임주에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형주인 NC소프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챗GPT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AI 챗봇에 대해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게임사들이 이런 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바로 AI를 게임 제작에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NC소프트의 경우는 오히려 챗GPT가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도 훨씬 더 이 기술들을 좀 가장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AI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바로 이 AI와 관련된 투자를 늘릴 계획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눈에 띄는 성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게임사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게임을 내놓느냐, 바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의 경우는 NC소프트가 PC 게임이라든지 뭐 콘솔 게임이라든지 이 신작인 스론의 리버티가 이제 상반기 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이겠다라고 좀 계획들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이 신작에 대해서 좀 부진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바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의 경우는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경우는 다양하게 이 신규 IP들을 내세울 것으로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글로벌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경우는 올해의 경우는 또 새로운 모멘텀도 주목이 될 한 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의 경우는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사실은 좀 주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올라갈 게임주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은 NC소프트의 경우는 아직은 오르지 않은 게임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김진경 본부장 오히려 가지 않은 좀 대형 게임주들을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김윤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형 게임주들 갈 수 있을까요? 막 네. 속 터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싸움을 붙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사이 좋습니다. 네. 근데, 대형주도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사라고 하기보단 어떤 종목이든 간에 네. 게임주는 인기 있는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NC소프트가 보여준 TL이라는 게임이 과거 NC소프트의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끌어내면서 특히 콘솔 게임 쪽에서도 뭔가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데 이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기대감 이제 출시 전에 나오는 기대감 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오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관점들도 한번 보시면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인도 엮이고 뭐 앞으로 새로운 게임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뭐 두 분의 전문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게임 어떤 게임이 인기가 있고 앞으로 또 화제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국에는 주목해야 되는 본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시장 키워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의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의 키워드는 조선의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조선주를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선주 참 갈 듯 갈 듯 좋은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나라 뭐 수주도 많이 한다 이야기 나오지만 주가는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이 좀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 해석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선업황이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주에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전체적으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심지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바로 조선 기자재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올해 초의 경우는 이 친환경 선박 수주 소식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선 업계에서는 회복세가 유독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 친환경 선대 전환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본격화가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 그리고 미주 지역을 운항을 하는 외항 선박의 60%를 바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계획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이 조선 기자재의 경우는 앞으로 전방 또 후방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바로 조선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선주들의 영향을 인해서 그 다음에는 조선 기자재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 보면은 조선주들 한 차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조선주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 차례 주가가 오른 조선주보다도 아직은 조선주보다 오르지 않은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조선 기자재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의 조선이 그 뜻이었군요. 조선 기자재 업종의 종목들을 살펴보자. 그럼 조선 기자재 업종 오늘 어떤 종목이 좀 움직이나요?
네, 저는 오늘 관련 주 중에서 하이로코리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다시금 주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조 관련 주 안에서 지금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경우가 개장용 관 이음새와 그리고 밸브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이 바로 조선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뭐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이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조선이라든지 또 플랜트 LNG 쪽에 이제 발주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의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으로 수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선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대형 조선 3사죠.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모두 다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된다면은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올해의 경우는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조선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한 수혜가 기대가 되지만은 이 하이로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다양한 업종을 전반 산업으로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따른 수혜도 지금은 좀 유독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업체들의 분위기가 이 국내 최대 반도체 업체들이 오히려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지금 반도체 투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가 평택 캠퍼스에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테일러 공장의 경우는 올해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로코리아의 경우는 삼성전자도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경우는 낙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하이로코리아의 경우는 물론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전방 산업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역시나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관련주 하이로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를 김진경 본부장은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김민수 대표님도 네. 조선의 조선, 이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한 키워드를 보셨을 때 어떤 네. 종목을 떠올리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조선은 조선이죠. 근데 네. 일단 조선 기자재 업종 볼 때 이게 조선주 업황이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실적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자재 쪽 보는 거 좋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중에 하나 한라 IMS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회사는 뒤에 영어가 있다 보니까 무슨 회사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중에 보통 배가 들어가게 되면 물을 채워서 이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걸 보통 밸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관련돼서 이 물을 또 한쪽으로 배가 턴할 때 보면 또 물을 약간 또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기술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쪽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이 그 배 전체적인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배 건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이다라는 쪽에서 어떤 실적 변화, 특히 조선업황이 커졌을 때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주가만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역시나 눌림목 이후에는 빠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라 IMS를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 기자재 업종 자세하게 어떤 기기를 만드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김진경 부장님, 한라 IMS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조선 기자재 하면은 그 회사만의 어떤 기술력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네네. 같습니다. 한라 IMS도 마찬가지로 동사만의 이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추세를 잘 타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도 이 관련주 안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서로 칭찬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 조선 기자재 업종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이로코리아와 한라 IMS라는 좋은 종목도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 또 내일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선 업종이 다시 부각받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종과 그리고 게임주들을 좀 다시 살펴보자라고 오늘 시장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